여기는 이 강이 참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여기 이제 사람 많이 계시네요. 고기 전통 방식으로 잡는다고 구경하고 있어요.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다고요? 돌 무덤을 만들어 놨다가 잠자는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도 그거 잡아서 야채 매운탕 해 먹었어요. 그 저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거. 아, 그거 지금 돌을 막 던지는 거.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가 혹시 돌침대가 있는데요? 돌침대? 네, 고기들이 돌 안에서 잔다는데? 돌 싸는 거는 안에 가서. 어? 이거 뭐야? 여기다. 이게 고기들 자는 돌침대. 그럼. 근데 왜 고기들이 왜 이 저 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늘 없는 고기가 야행성이에요. 그래, 낮에는 여기 돌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밤에 나와 활동을 하고 먹이를 잡아먹고 그래요. 오. 그럼 여기 고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해봐요. 자, 네, 가죠. 돌을 이쪽으로 옮겨요. 돌 깨면 얘네들이 계속 안으로 몰려요, 고기가. 안으로 몰려요. 잡힌 물고기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전 쌓은 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데요. 그때 돌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 아이고, 딱 걸렸다, 딱 걸렸어. 그러면 이쪽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대놓고. 어? 그건 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고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집처럼. 아, 집처럼 했으니까 골로 쏙 들어가라고요? 네, 쏙 들어가라고. 심을 때가 있어야 돼.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오, 엄청나게 큰 돌이다. 이거 엄청나게 큰 돌이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야? 탱가리 이거. 탱가리? 너무 아픈 거야 이거. 와. 여기 바로 끝내주는 거야 이거. 어느 거? 요거. 이게 지금 많이 잡힌 건가요? 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게 한 20개씩이니까. 오호. 20개 해봐. 그러니까 저 여기 군데군데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계절에 이렇게 많이 해 드시는 거예요? 요새 많이 해줘. 아, 요즘에? 이제 뭐 한창 내고 저렇게 매운탕 끓여 먹는 거지. 그러죠.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 이거죠. 아, 자, 그러면 저 이장님 맛있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이야, 어이구, 살았다. 야,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예로부터 농사철이면 돌담을 쌓아 잡은 민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었다는 주민들. 함께하는 그 맛은 어떨지. 자, 아버지. 받으세요. 네.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자. 자, 국물 한번 맛 좀 볼까? 네? 기가 막히네. 내가 끓여서 더 맛이 좋네. 누구나 와도 할 수 있는 이게 고기잡이 놀이예요, 이게. 강에서 제대로 몸보신하는데요? 아, 이제 유택 씨 강에서도 몸보신 제대로 했으니까. 네. 이제 산에 가서. 네. 또 더 몸보신 좋은 거 찾아 한번 산으로 한번 가봐요.